하슬라. 발음도 소리도 예쁜 이름 하슬라는 언뜻 외래어 같지만 해발금이라는 뜻의 삼국시대 강릉의 옛 이름이다. 정동진 하슬라에 들어선 3만 평의 대지예술 하슬라 아트월드 뮤지엄 호텔의 최우경 박신정 조각가 부부. 이들은 큰산 전체를 하나의 복합예술공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수많은 테마공원, 갖가지 예술 조각품이 마치 자연의 일부분처럼 놓여있는 진정한 예술터이자 삶의 터다. 순수미술과 대중의 소통이 유쾌하고 행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슬라 세상에 최우경, 박신정 조각가 부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자연에 기대어 예술을 보든 예술에 기대어 자연을 보든 건축과 조경과 예술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이 됩니다. 모든 것을 품는 대지, 사람과 자연과 쉼이 있는 공간에 조형물을 만들어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있는 조각가 부부. 자연을 캔버스 삼아 예술과 결합시킨 최우경, 박신정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니까 자연과 예술이 잘 어우러져서 상당히 네. 느낌이 좋은데 네. 이곳이 하슬라 아트 월드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하슬라는 강릉의 옛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하슬라 아트 월드가 워낙 복합적인 공간이라 조각공원,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피노키오 미술관, 그리고 하슬라 뮤지엄 호텔까지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예술공원 하슬라 아트월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예. 그럼 그 하슬라라는 말이 옛날에 쓰던 우리 고유의 언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우리나라 태국 쪽에 그 한자 표기가 오기 전에 순수 우리 민족의 발음이었대요. 하슬라라고. 근데 그 세계적으로 라라는 발음을 가진 동네는 태양신을 모시던 동네였다라고 하고요. 아침에 동쪽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아주 이쁜 발음입니다. 근데 이 아트월드에 보니까 이 자연하고 예술이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고 또 뭐 유럽에서는 이런 예술을 대지예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오목조목하게 생겨가지고 대지 미술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산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 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모양새라든가 해시계 특히 태양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시계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끔 한다거나 어떤 그림자에 의해서 시간성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어떤 작업들을 와이드 뷰로 보면은 보여지는 그런 작업들을 교수님이 많이 공원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산에 그 도화지라고 보고 이제 드로잉 하듯이 세게 누르는 곳이 있고 가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하나의 대지의 어떤 드로잉하는 이런 겁니다. 하슬라 아트월드는 만 제곱미터 넓이의 야외 조각공원과 지상 3층, 지하 3층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예술공원이다. 작품의 재료는 소똥부터 유리, 형식은 자유. 자연의 예술을 입히는 어떤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대지예술의 공간이다. 네, 그동안 이제 두 분께서는 왕산예술제도 또 초등학교 폐교에서도 하시고 그곳에서도 오래 하셨는데 이곳에는 어떻게 해서 정착하시게 되셨어요? 왕산이라는 동네는 강릉시에서도
시골인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관령 쪽이고 교수님이 태어난 동네예요.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에 93년인가요? 네, 93년. 9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이제 뭐 조각 작업장이면서 또 이제 그 조각 공원 그리고 또 대형 축제 왕상 개천제를 해서 한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그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어떤 공간을 저희가 찾을 때 그때는 여기 올라오는 길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먼저 여기를 올라와 보고 저보고 여기 한번 와봐라 했을 때 이 정도 자리라면 제가 사표를 내고 뭔가 여기에 명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 공간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둘 다 조각가고 어떤 보름 있는 작품도 많이 하니까 그 공간이 다른 작가들 비해서는 그 폐교된 학교 큰데도 저희 개인전을 상당히 여러 번 하고 많은 작품이 하니까 이 작품을 그냥 공유해야 되겠다. 넓은 산에 놓고 갖다 놓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친구한테 어떤 넓은 바다 보이고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이게 됐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이 하슬라 아트 월드에서 하슬라 아트 월드를 상징할 만한 장소, 제일 자랑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예요? 얘기하려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 다 좋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랜드마크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작품이 숨겨져 있고 곳곳에 그러니까 창작적인 공간이 산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그러니까 야외에서 마시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항상 그 청명하게 비치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닷 카페 데크에서 차를 마시고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는 광장에 올라가면 고백석이 있어요. 그 소나무 정원 쪽에 고백석에 앉아 있고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내려오고 싶으면 바다 정원 그 내내 바닷길을 걸어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 예. 이 아트월드 보니까 상당히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이 돼서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엿보여지는데 이 아트월드를 세우면서 어떤 그런 점에 대한 원칙이 있으셨나 보죠? 저는 뭐 이 단어로 표현하라 이러면 아마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곳곳마다 보는 뷰가 다 틀리고 곳곳마다 보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 구성을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메워가는 건 본인들의 몫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 연장선으로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으면서도 그 공간을 빠져가고 공간의 어떤 심리적 거리와 공간의 어떤 약간 긴장감과 약간 불편함과 그 뭐 정말 어떤 곳은 허리를 많이 수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이 공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를 단어로 표현하면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트월드를 조성하다 보면 뭐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뭐 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남편 말 안 듣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죠. 늘 불만이 이제 읽고 저 모습이 말을 안 들어서 일시키기 어렵다고 늘 불만이 왔습니다. 아, 그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아,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 산 위에 이 아름다운 곳에 허가를 받았느냐.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인허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건설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그게 따른 건설을 그렇죠. 해야 되고 시공이고 그 다음에 시공보다 더 어려운 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이 너무너무 어렵더라.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마케팅도 들어가고, 뭐, 홍보, 그 다음에 직원이 이제 사람 관리, 그렇죠. 그런 고객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어차피 이 공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님이 와줘야 되고, 이렇게 뭐랄까, 이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는 이익을 내는 거더라.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둘이 하나 자부하는 건 있어요. 저희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뭐 사람들이 아닐까. 제일 힘든 게 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운영을 잘 하려면 이 고객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고객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근데 이 아트월드에는 고객과의 소통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이 공간이 뭐 어떻냐 이랬는데 저희는 사실 이 건물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요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어로 한다면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불편함이 곧 기억이고 생각을 하는 게 하는 거고 그 생각하는 것을 재미로 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 이렇게 입체를 주고 들어가고 나가고 숙이고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을 주면서 거기에 좀 조금 어떤 경우는 놀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어둠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아주 불편하면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슬라 아트월드는 야외 조각공원과 호텔, 미술관으로 구분된다.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 치고 발에 밟히는 것, 귀에 들리는 작품도 있다. 오감을 자극하며 아이디어와 재치가 넘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최고의 예술과 힐링의 공간 하슬라. 여기가 이제 아트월드도 아주 유명하지만 예. 이제 뮤지엄 호텔도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 뮤지엄 호텔은 누구 아이디어로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묵시적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둘 다 조각을 하는데 둘 다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부딪혀요. 그 일단 설계나 디자인은 교수님한테 맡겼습니다. 맡기고 이제 이런 침대 작업이나 이런 것도 교수님이 거의 대부분 하고요. 저는 이제 행정하고 관리, 기획 이런 쪽으로 경영죠.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 방들 하나하나 설계했던 것들이 예, 건축가들한테 그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상당히 엽기적인 그런 디자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맞춰서 그나마 근데 기술적으로 안 돼요. 굉장히 기술자들이 그 수행을 못하니까 예, 완화시킨 거예요. 지금 그 이 설계도 디자인대로 예, 만들기가 예, 이제 상당히 예. 어렵더만요. 대부분의 객실에서 네.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100%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예, 있도록 예. 아, 그렇게 그래서 이 건물 전면 유리를 다 한 이유가 방에서 바깥에 있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누워 있어도 해탈 걸 볼 수 있고, 예, 다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안에서 다 좀 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 그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네. 이게 작품이죠, 이것도. 예, 작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 되나요?
그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작품 자체를 좀 기능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자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을 형태로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자궁이 곧 우주인데 그 우주를 형태로 만든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곧 소우주니까 들어가서 우주 안에 우주가 잠긴다 이런 의미로 이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어떤 자궁 속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침대를 만들어 그런 기능성 작품입니다. 이게 침대인가요? 예, 침대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 이제 시트만 갖다 놓으면 침대가 되겠네요. 객실 안에서는 여기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의 조각 작품으로 그냥 전시가 돼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호텔의 소품들도 그렇게 다 예술적으로 그 직접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아, 이 침대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뭐 세면대, 뭐 조명 등 그들 뭐 심지어는 옷걸이까지 뭐 욕조 욕조 할 것 없이 아주 핸드메이드로 다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렸는데요. 그 24칸의 어떤 그 객실이 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신 건 언제셨어요? 처음 언제 만났죠? 같은 학교 다닌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다들 좀, 좀 어떻게 만났냐 궁금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이 저희 남편은 강릉이고 저는 고향이 경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달랐고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보면 부부 간의 만남이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뭐랄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기획전을 하는 미술관 인사동의 미술관에서 이제 같은 테마의 주제로 전시하는 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 하슬라 아트월드에서는 그 예술가들이 레지던스에서 묵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어떤 유목민적인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전염시키는 것이 이게 창작이고 그게 이제 레지던시라는 그 어떤 장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레지던시를 10년 이상 해오던 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상당히 이 공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가들이 이제 숙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은 이 하슬라 아트월드에 올라와서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보스톤에 그 레지던시 주제의 그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초대돼서 이제 가서 그 하슬라 레지던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지는 모든 것을 품는다. 사람과 자연과 쉼이 있는 공간에 전시되는 조형물을 통해 사람과 예술, 자연의 소통을 꿈꾸는 하슬라. 순수 미술과 대중의 소통의 한계를 느껴온 부부는 점점 좁혀져가는 미술의 영역을 트고 싶어 이곳 하슬라를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예술가들이 자신의 포부의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하슬라 아트월드 또 뮤지엄 또 뭐 이 뮤지엄 호텔 그래서 또 미술관 복합 문화 공간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신이 한 분이. 돈 잘 버는 거는.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경제적인 융승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예술이 발달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 어떤 그 뭐 어떤 이익이 난 그 재원으로 어떤 그 미술품을 사고 그다음에 미술품을 이제 어떤 보관하는 그런 어떤 미술관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이제 뭐 어떤 예술가한테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어떤 그 예술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문화예술과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아나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고 가장 그런 유명한 이런 공간이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레지던시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인데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몇 가지가 있다 이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술가라는 걸 우리가 잊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예술가를 잊어먹는다는 거는 곧 창의성을 잃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꼭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분이 이제 예술가인데 이것을로 통해서 이 다른 어떤 현실이 지금 국가나 이런 데서 뭐 돈을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기업에서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예술가 입장에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자급자족을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것은 독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여유가 있다 이러면 다른 예술가를 좀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도 그러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으면 아니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감동을 준 책이 있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젊은 시절에 예술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 가장 고뇌하던 문학가가 헤르만 헤세였던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책들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문학소녀 시절에? 예,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미대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여러 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뭘까 시각적으로 훌륭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텍스트보다는 시각화된 도록들이죠. 예를 든다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 때 그게 꼽혀있는 책들이 해외의 유명한 건축 들반 다 모아놓은 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미술관 박물관들 그 건축 디자인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술 학도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창의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시각 예술을 하려면 시각화된 거를 많이 봐라. 그래서 이제 건축 투어나 미술관 투어, 그러니까 해외에 그런 거를 많이 권하고. 굳이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죠. 그 조각가가 되고 싶어하는 후학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사고와 틀, 구조 틀 안에서 늘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걸 오해할 수는 있는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거는 안에 규정 안에 있더라도 생각은 늘 좀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 아주
뭐 유의하는 생각을 좀 늘 갖는 사람이 결국에 창의성 있는 자기의 독특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동해안 정동진 해변의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낸 최옥영, 박신정 조각가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물론 좋지만 자연의 예술이 가미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자연과 예술이 절묘하게 만나는 정동진 하슬라의 조각가 최옥영 박신정 부부. 해와 밝음이라는 의미 그대로 모든 것을 갖춘 이 복합문화공간 하슬라 아트월드, 하슬라 뮤지엄 호텔이 아시아 예술의 허브로 세계의 예술가가 찾는 풍요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원합니다.